네, 안녕하세요. 클링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에어소프트 기존 게이머분들이 위한 영상이 아니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어소프트 게임은 정말 매너가 중요시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인용으로 만들어진 이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작은 비비탄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맞춰야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매너가 없으면 정말 이 게임 자체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정말 재미없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모든 에어소프트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그리고 뭐 해외 팀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네, 프리즈 룰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리즈라는 거는 상대방을 굳이 비비탄을 격발을 해서 맞추지 않고 말로써 꼼짝 말아라는 그런 말로써 상대방을 전사 혹은 아웃을 시키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팀에 통합되는 이 프리즈 룰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팀마다 조금은 틀릴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적용이 되는 룰입니다. 상대방이 반대 방향을 보고 계속 주시하고 있고 공격자가 뒤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 보통 거리는 5m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거리에서 굳이 맞추지 않고 프리즈라는 말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프리즈 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팀만의 프리즈 룰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팀만의 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쓰는 팀도 있고 뭐안 쓰는 팀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프리즈 룰을 전면 프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전면 프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팀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점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전면 프리즈는 서로 마주 봤을 때 격발을 하지 않고 프리즈로서 상대방을 전속은 아웃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리즈를 외치면서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봤을 때 이렇게 프리즈를 외쳐야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전면 프리즈에서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해서 프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수비자고 제가 공격자입니다. 자, 공격자가 뒤집었을 때 전사.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전사하고. 총구가 저희 이쪽으로 있는데 시선은 다른 데 있다. 그지? 그러면은 투기자가 전사입니다. 이유는 시선하고 총구가 한쪽으로 안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가리 있어야지 프리즈 룰이 적용이 되니까 꼭 따라주시고, 총구가 이제 나왔을 경우 총구를 잡지 마시고, 뭐 잡거나 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총구를 쏘시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프리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진입했을 때, 자, 같이 진입했을 때는 서로 전사입니다. 자, 이 전면 프리즈도 세 가지로 저희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자, 첫 번째는 수비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올 거란 예상을 해서 그쪽에 겨냥을 하고 있었을 때, 공격자가 나왔을 때 프리즈하면 수비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먼저 조준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자가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수비자가 맞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수비자 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수비자가 자리는 잡고 있지만 고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을 때 공격자가 들어와서 프리즈를 하면 수비자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아무리 총구 반향이 그 공격자를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선 자체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그 공격자를 격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어서 공격자가 이기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공격자가 돼서 이런 모퉁이, 이런 벽 사이에서 서로 딱 동시에 마주쳤을 때 서로 프리즈를 하게 되면 서로 전사 또는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전면 프리즈에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면 프리즈를 해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 가까운 거리에서 비비탄을 맞게 되면 어느 부위를 맞더라도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물론 이 전면 프리즈가 안 좋은 점은 서로 마주쳤을 때 격발을 해도 숨어버리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즈 룰은 팀마다 전면 프리즈가 적용을 하는 팀도 있고 안 하는 팀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전면 프리즈, 후면 프리즈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격 자세. 사격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 때 인정되는 사격 자세는 말 그대로 견착을 하고 격발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시선과 이 총구 반향은 상시 내가 격발하는 장소에 일치를 해야 인정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점은 이렇게 뭐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걸 틈타서 안 보고 격발을 한다든지 한 손으로 이렇게 격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로 그냥 장애물 위로 이렇게 격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에어소프트 게임도 스포츠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정말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격 자세도 견착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쏘는 거는 축구로 예를 들면 수비수가 공이 날아온다고 골키퍼 대신에 손으로 그 공을 막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이렇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틀 안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을 해외 거든 저희 나라 거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착을 안 하고 격발하는 건 없어요. 안 보고 격발한다든지 한 손으로 벽을 두고 한 손으로 내놓고 총만 내밀고 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영상을 봐도 없을 겁니다. 자, 에어소프트에는 모든 공식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전사나 아니면 아웃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에어소프트 게임에는 비비탄을 맞았을 때 따로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보통 뭐 그 페인트볼처럼 맞았을 때 뭐 페인트가 튀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너 게임입니다. 맞았어, 본인이 맞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전사나 아웃을 외치고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사나 아웃의 범위는 자기 몸 어느 곳에 맞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소프트 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 어느 곳에 맞아도 전사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공통 룰이긴 해요. 근데 팀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의 다 공통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피탄 벽에 맞고 튕겨서 나오는 비비탄에 맞아도 전사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게임 중에 신체에만 맞아야 전사 처리가 되는 걸로 인정을 했었을 경우 이런 뭐 총기에 맞았을 때 전사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CCB를 가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막 쐈는데 맞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총기에 맞았다고 할 경우에는 전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때 애매한 거죠. 저는 분명히 몸을 맞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총기에 맞았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CCB가 갈리면 거기로 또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건 자기가 가지고 나온 모든 장비에 어느 곳에 비비탄이 맞으면 그냥 전사를 외치고 퇴장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게임 중에 허용이 되는 이제 필드 게임 팀에 한해서 이 방패를 사용하면 방패에 맞는 비비탄에 대해서는 전사 처리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방패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패만 들면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방패만 보호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핸드건 혹은 라이플, 손, 발 어느 곳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방패는 유일하게 예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자, 이 수류탄을 이용한 전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 수류탄을 활용을 해서 게임 중에 전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이 수류탄을 던졌을 때 자기 위치 전방 5m 이내에 떨어졌을 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비비탄이 들어가 있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실제 이 비비탄이 5m 내외까지 날아가요. 근데 실제로 그 비비탄이 나갔을 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위에 떨어졌으면 그냥 매너 전사를 합니다. 네, 전사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자, 게임 중에 자기가 전사 또는 아웃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퇴장을 하게 되죠. 퇴장 도중에
자기 살아있는 아군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준다던가 혹은 자기 위치 퇴장한 그 장소에서 격발을 계속하면 그거는 게임 중에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전사자예요. 전사자고 제가 그 퇴장해서 제가 처음 게임 시작했던 장소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총을 좀 더 쏴보고 싶어서 계속 격발을 하면 살아있는 아군이든 혹은 적군에게 거기가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인을 하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너가 아닌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전사를 하면서 나오면서 상대방에게 적군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사했을 때 의사표현은 자, 비비탄을 맞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한 가지 방식인데 보통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행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 전사자는 퇴장할 때 총구를 위로 향하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멜빵구리가 있으면 손에서 총구를 아예 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전사자다 라는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죄송합니다. 자, 팀킬은 같은 아군을 적으로 오인을 해서 격발을 해서 맞췄을 때 전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의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아군을 프리즈로 잡았을 때는 실제 격발해서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살아서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비는 게임 중에 자기가 비비탄을 맞고서도 안 맞은 척 계속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에어소프트 게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실제 게임을 하다 보면 맞았는데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못 느낀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거고요. 좀비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팀이든 간에 그 행동 자체는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어소프트 게임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팀에서 혹은 다른 팀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에어소프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팀마다 더 새로운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규칙들이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규칙만큼은 지켜주셔야 즐거운 게임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초보자용 에어소프트 게임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